자, ETC 서울 편집샷 할인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TC 서울 편집샵은 가로수길에 위치해 있고요. 스트립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잡화, 의류들이 많이 입점해 있는데 되게 괜찮은 의류 많이 입점해 있어요. 그래서 저는 ETC 서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가로수길 가면 꼭한 번씩 가보고 이러는데 인터넷에서 이제 세일 쫙 하고 있으니까 한번 뭐살거 있는지 족보 간단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란이 따로 없을까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될까나? 아, 내가 들어간 게 세일란이구나. 럭키박스 안에, 럭키박스 여러분 뭔지 아시죠? 5만원 럭키박스, 10만원 럭키박스, 15만원 럭키박스, 20만원 럭키박스 있는데,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고. 강동구 생활님께서 내일 갈 예정 이러시는데, 저분이 자주 가시는 것 같더라고, 여러 가지 편집샵. 가가지고 리뷰해 주세요. 사진 많이 찍어서 저희 카페에다가, 이게 포스팅 형식으로 딱 해주세요. 저도 같이 보면서 이제 시청자들이랑 얘기하고 이제 방송에서도 좀 이제 쓰게. 자, 이제 쭉쭉 내려보면은 트렌치코트가 하나 있긴 하네요. 이번 봄에 진짜 트렌치코트 엄청 유행할 거거든요. 진짜 한강 그 뭐야 가로수길 아니면은 뭐 한강 저기 뭐야 고수부지 가면은 진짜 데이트하는데 다 이거 뭐 커플로 입고 시밀러로 룩으로 입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트렌치코트 이번 연도에 진짜 많이 입을 거니까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쇼핑 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그리고 라퍼지스토어가 지금 세일을 근데 많이 하진 않는데요. 세일 많이 하는 거 애지는 거 없습니까? 셔츠도 있는데 원래 39,000원대인데 10%밖에 안 하는데요. 라퍼지 스토어밖에 없어? 잠깐만. 이걸 어떻게 다 봐? 제가 좀 잘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냥 브랜드로 해서 딱 보겠습니다. 40% 하고 있는 3데이즈 유니온입니다. 완전 워크웨어 스타일이네. 와, 근데 이거 솔드아웃 실화냐? 이 브랜드 원래 유명한가? 근데 뭐덱 자켓도 있고 여러 가지 긴 기장의 깔깔이 형태의 이너도 있고 이런데 이거 원래 좀 인지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바지 되게 특이하다. 버튼은 5개? 4개? 4개 정도로 버튼이 이루어져 있고 안에 옷 되게 신경 많이 썼네. 신경 진짜 좀쓴 스타일이고 완전 큰 통바지다, 그치? 뭐 여름 팬츠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고 여러 가지 워크웨어 브랜드 느낌의 워크웨어 느낌의 브랜드가 세일하고 있네요. 다음은 AAA. 이런 건 뭐나 기본이니까 AAA는 제가 이제 컨텐츠에도 올라갔죠. 무지 컨텐츠, 그 무지 티셔츠 컨텐츠에도 제가 이제 추천으로 올리긴 했는데 그냥 기본 무지류예요. 오케이. 자, 같이 만드는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 말씀해 주시고 여기 컨텐츠 내용에 대해서 참여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조바이 아조 이런 거좀 스트릿 좀 근데 스트릿 중에서도 좀 귀여운 영 스트릿이네요. 젊은 스트릿 귀여운 스타일도 지금 40%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알파인 더 스트릿, 알파인 더 스트릿은 항공 점퍼로 유명한데 50%. 와, 인정. 이거는 이거 오프라인 가서 사래. 왜 이건 오프라인에서 팔까? 존나 잘 나갈 거 알고 이게 딱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와, 50%면 나쁘지 않아. 알파인 더 스트리가 나는 항공점퍼 중에 제일 기본이고 예쁘다고 생각하고 유행 안 탄다고 생각하거든. 여기는 이거 빨간 탭 떼면 돼. 그럼 알파인 더 스트리인지도 몰라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처럼 생겨가지고. 알파인 더 스트리 괜찮죠. 저 이거 있어요. 이거 있는데 펜 줬어요. 똑같은 거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얼마 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전 이게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찍찍이로 되어 있고 이게 후드가 레이어드 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야. 여기 빼면은 이것만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후드가 이렇게 두 개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게 후드만 진짜 있는 거야. 탈부착이 가능한 건데 이거 그냥 팬분 줬어요. 예전에 저 이제 시청자 스타일링 할때 야외에서 비술로 가서 100만 원그 컨텐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친구, 동생. 100만 원으로 이제 자기 스타일링 해주는 제가 컨텐츠 했었는데 그 친구 줬어요. 그 친구한테 있고. 자, 알파인더스 50% 하고 있고요. 자, 아메리칸 캐주얼이 아니라
아메리칸 어페럴. 아메리칸 어페럴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요즘에. 근데 요즘에 뭐 다시 생긴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아메리칸 어페럴 진짜 인기 쩔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철수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강동구 생활님께서 알파 인더스트리는 이미지 소모가 많은 느낌이다 이러시는데 그건 맞아요. 워낙 항공점포 대체할 게 별로 없으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환장했는데 왜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빠졌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비둘기 우산 맞아요. 꾸꾸 우산. 꾸꾸 우산. 여자분들 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메리칸 오페를. 근데 이유를 내가 들었었거든 사실은. 근데 까먹었어요. 다음에 한번 뭐 다시 우리나라에 입점하게 되거나 뭐 지사가 생기면은 다시 컨텐츠로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품은 아미아칼바? 이게 뭔지 모르겠다. 가방 진짜 예쁘다. 근데 이거 세일 안 하는데 왜 세일한다고 되어 있냐? 10% 세일이구나. 안 사요. 근데 가방 진짜 예쁘다. 백팩도 예쁘고. 근데 좀 값이 나가네. 근데 퀄리티가 딱 봐도 좋아 보이네. 다음은 어나더 오피스. 와, 근데 이거 다 솔드아웃 실화냐? 오, 잘 모르겠는데. 이거 10%밖에 안 했는데 왜 실화? 이거 뭐 솔드아웃이지?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나더 유스. 어나더 유스는 다 아시죠? 진짜 완전 강한 스트릿. 어나더 유스 보시면은 완전 빡세. 어나더 유스는 진짜 거의 뭐 채찍 수준이야. 호치 호치 채찍 채찍. 진짜 스트릿 중에서도 진짜 개빡센 스타일이거든. 근데 어나더 유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니아층 강해. 아, 어나더 유스 그 뭐야 대표님도 고객님이야? 아, 그래? 미용하는 친구거든요. 바조랑 잘 어울리지. 아, 타투 본 거야, 타투. 무슨 글씨인지. 네. 완전 빡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매니아층도 강하니까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진짜 이런 거 좋아하지. 센 거. 막 검정 색깔 매니큐어 하고서 막 눈화장 진하게 하고 이런 여성분들 있잖아. 그리고 막 피어싱 하시고 코 뚫고 막 피어싱으로 사투 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개성 있게 잘 입지. 자, 다음 브랜드 뭐 세일하냐 봅시다. 아폴리스. 아폴리스는 가방이 되게 예뻐요. 감성 애져요. 근데 옷보다는 솔직히 가방.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지금 가방이 다 품절됐나 보네. 이런 류의 가방을 파는 거거든요. 예쁘죠. 토트백 이런 거 딱 들고서 여름 때 이런 거 캔버스 재질에다가 이런 거 하나 들면은 이게 진짜 포인트거든. 근데 이거 세일할 때 사면은 살만해요. 봐봐, 바게트 감성 봐봐. 여러분들 사랑받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자친구랑 쇼핑 갈 때 이런 거 하나 몰래 사. 쇼핑이 아니라 그 피크닉 갈 때. 그리고 여기다가 포크, 여기다 바게트, 뭐 이렇게 빵, 초코바 이런 거 딱 넣고 여기다 바게트 존나 큰 거 하나 들고서 넣고서 여기다가 와인 같은 거 딱 넣어놓고 가. 잔이랑. 그래서 자기야 이거 뭐야? 이러면은 자기 인스타 위에서 준비했지? 이러면은 인스타 탁탁탁 찍으면서 여자친구가 자기가 날 위해서 와인을 가져왔다. 요즘 넘나 행복한 것. 이러면은 이제 딱 사랑받는 거야. 그럼 친구들이 단톡방에다가 막 너네 남자친구 짱이다. 이러면은 막 그게 이제 헤어지지 않는 그런 긴 마라톤의 시작인 거지. 오케이? 자, 다음 상품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람? 아람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옷이 되게 예쁘네요. 조금 개성 있다. 개성 있네. 세연이 존나 오랜만이네. 세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이렇게 커프스 셔츠 같은 게 많네. 커프스 셔츠가 뭐냐면 이렇게 소매가 이렇게 기장이 긴 셔츠 있죠. 여성복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의 이제 셔츠인데 남녀 공용으로 나오나 보네. 깔 확실하다. 깔 확실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품은 아랑크래프트. 아랑크래프트는 니트 괜찮아요? 아랑크래프트. 근데 이거 다 품절이네. 아, 이거 59,000원이면 샀어야지. 가디건 이거. 아랑크래프트 나쁘지 않아. 근데 이거 59,000원이면 꿀이지.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빨리빨리 이제 구매하셔야 된다니까요. 예쁘지 이런 거. 아직 니트는 남아 있네요 이런 거. 근데 막 제가 좋아하는 그런 패턴의 니트는 아닌데
이런 거 하나 입으면은 진짜 그냥 니트에다가 데님 바지 하나 입어도 겨울에 이제 이런 거딱 입고서 핫초코 같은 거 마시면은 그게 바로 감성이죠. 겨울 감성. 나머지는 다 솔드아웃 됐고요. 자, 다음 상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가 많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모자 브랜드입니다. 근데 다 품절이고요. 믿을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다 품절이야? 뭐야 이거는? 얘 뭐냐 이거? 바쿠백? 아니 여름에 들긴 좋겠네. 여자분들이 여름에 들기 좋겠네. 가격도 싸. 16,000원, 14,000원이래. 9,900원. 고급 비닐. 아 근데 비닐은 아니야. 보면은 폴리 소재야, 폴리 소재. 괜찮은데 이거? 야 이거 존나 괜찮다. 야 이게 이거 제품 사진사 보면은 이게 뭐야 이러는데 이거 착샷 보니까 되게 예쁘네. 그러니까 여름에. 근데 여름에는 가방 들기도 좀 그렇잖아. 근데 이런 거한두 장, 세장 사가지고 여자분들은 진짜 이런 거잘 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지금 나누는 거야. 남자애들은 그렇게 많이 선호하는 스타일 아니지. 여자애들은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좋다고 진짜 많이 매셔. 진짜로. 이건 제품 사진이 너무 아쉽네, 이런 건. 근데 뭐다 품절이니까.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루트. 발루트는 아시죠? 예, 발루트는 이제, 발루트도 요즘 세일을 이어서 하고 있고요. 다음에 밤부 K가 뭐야? 밤부 K라고 하와이안 셔츠 브랜드인가 봐. 하와이안 셔츠 깔끔하게 파네. 근데 가격이 좀 세네. 정가 128,000원, 세일해서 20%에서 10만, 20% 맞냐? 어쨌든 15% 같은데, 어쨌든. 10만원대에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비에비어라고, 옷 괜찮아요, 비에비어. 근데 왜, 볼게 없는데, 여러분들, 이제? 다 품절이야. 저 빨리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 가서 보세요. 여러분.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아, 많아요, 여기. 그러니까, 퍼센트 높은 것만 그럼 좀 보고 지나갈게요. 70%. 70%. 더케이드. 모자야. 근데 모자 귀엽다. 모자 귀여운데? 52,000원인데 세일해서. 아, 근데 스냅백인 게 아쉽다. 스냅 말고 가죽이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저 스냅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라서. 이건 뭐 보이지도 않네? 뒤에 뭐인지? 모자 귀엽네요. 더케이드. 보더룩 예쁘겠다. 이거 뒤로 쓰면 예쁘겠다. 뒤로 이렇게 쓰면 되게 핏잘 나올 것 같아. 딱 봐도 핏이 좋은 핏이야, 이거. 구부리거나 이러면. 아, 근데 뒤에 가죽인 게 너무 아쉽네. 아니, 가죽이 아닌 게 너무 아쉽네. 52,000원 세일해서 15,600원에 팔고 있고요. 또뭐 있나요? 퍼센트 많은 것만 제가, 그리고 좀 제가 관심 있는 것만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40% 가면 볼까? 브루클린 서커스 배지 32,000원 세일해서 19,200원. 사람입니까? 뭐한명 걸려라야? 뭐야? 배지 맞지? 이거 뭐냐? 아 아니구나. 셔츠 핀이구나. 근데 그게 뭐 그게 그거지. 저도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고. 브룩스. 브룩스 되게 좋은데. 디아도라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얄쌍하게 입을 때, 얄쌍한 신발 찾을 때, 브룩스 되게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인기가 없어요, 브룩스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해외에서는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아예 1도 모르더라고, 브룩스. 오케이? 괜찮은, 착각은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저런 스타일 입는 친구들이라면 한번 가서 보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은 브릭스턴 10%밖에 안 해서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릭스턴 안 보고 이건 뭐지? 아티팩츠랑 콜롬비아 니트랑 콜라보한 거. 와 씨발 이거 어떻게 입냐 이거는? 야 무슨 진짜 무슨 중동 사람 같은데 이거 입으면은? 이거 뭐냐? 이걸 어떻게 입어? 진짜 힙합 하는 사람이 진짜 레귤러 팬츠에다가 이런 거딱 하고서 민트 마스크를 쓰고 있는 막 이러면서 막할것 같긴 한데 좀 소화하기 쉬운 류는 아니고 살짝 무슨 콜라나 좀 빈티지 같네. 빈티지 류 같은 컬러감을 많이 빼는 브랜드네.
요거 그냥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거 봤지? 이거 아까 봤지? 미안. 어디 갔어? 로꼬가 이렇게 생겼다고? 로꼬는 안 입을 것 같은데 요즘에? 로꼬 스타일 요즘 안 봤어? 이건 뭐지? 프렌치 바스켓. 아 근데 여자분들이 이거 매면 귀여워 얘들아. 아 남자 말고 여자분들이 이거 입으면 귀엽지. 뭔지 알지? 나 아낙네 같은 스타일에다 요거 하나 하면은 요런 스타일 있어 여름에. 본인 여자친구가 이런 스타일이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진짜 개 에바고 이거는 진짜 무슨 진짜 진짜 심한 말 한번 할게요. 재밌으라고 그냥 드립이에요. 그냥 미친년 같을 수도 있어요. 이거 들고 다니면 진짜 여기다 바게트 하나 꽂고 다니면 진짜 예 잘 모르겠다. 진인 줄 알았다 이거는. 아 이렇게 매는 거구나. 어 근데 와, 외국인이 이렇게 하는 거 뭔가 좀 느낌이 다르긴 다르다. 예 좀 다르긴 다르다. 난 징인 줄 알았어 맨 처음에. 징파는 애? 이상했거든. 징파네 이러면서. 자 다른 상품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보시고 퍼센트 어느 정도 있는 것만 해서 보고 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호도 20% 하고요. 인필더 디자인 안 하냐? 인필더 디자인? 인디고 칠드런 갓디고 갓드런은 안 하네요. 예. 인필더 디자인 제가 좋아하는 분은 30% 하고 있네요. 액세서리가 되게 예뻐요. 귀엽지 장갑 같은 거. Yes 이런 거. USA 이런 거. 되게 잘 만들어. 근데 이번 연도에 바잉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던데 뭔가 여러 편의샵에서 아니면 브랜드 잘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연도는 좀 부진하더라고요. 예. 자 다음은 에칸디노도 하고 있고요. 에칸디노가 파나마의 브랜드고요. 디키즈. 아 좀 제대로 된 거 없나? 깔끔하게 딱 해가지고 딱 깔끔하게 요거 질입니다 이러면서 딱 추천해주는 거. I'm not human being 아시죠 다? 아 이런 거 하나 사야지 얘들아. 스트릿 좋아하는 친구 이거 가세요. 이거 하나 기본이잖아. 이거 입고 클럽 가면 이게 클럽 룩이야. 힙합 클럽. 볼캡 같은 거 딱 쓰고 형광 이런 거 딱 입고 I'm not human being 에다가 바지 딱 하고서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발 딱 신으면은 그게 스트릿이지. 너무 중딩 브랜드 같아? 아 그래? 코트도 되게 알록달록해서 파네. 바지도 이런 거 하나 하고서 딱 팀버랜드 같은 거 하나 신어주면은 힙합이지. 거의 지코야. 지코. 지아코. 헬로 하바지들. 유감스럽게도 퍼센트는 높은 게 없고. 아 방금 되게 노잼이었다. 자기 성찰. 자아 성찰.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되도 않는 랩하면서. 자 가쿠로 브랜드도 하고 있네요. 가쿠로 옷 되게 잘 만들어요. 뭐 벨벳도 뽑고 옷 되게 특이하게 뽑는데 모헤어 이런 거는 모헤어 가지고 이런 거 벌써 50%에서 벌써 품절 났네. 이런 귀엽잖아. 예쁘잖아. 깔끔하고. 요거 이제 품절 났고 요거 아직 하고 있네요. 요 컬러는 네이비 컬러. 요거 아직 남아 있으니까 158,000원 세일에 79,000원입니다. 이 가디건 괜찮아요. 총장도 짧게 나와가지고 요거 하나 있으면 데일리로 꿀입니다. 요거 한번 가보시길 바라고요. 사이즈는 없을까봐 일부러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보세요. 예. 없으면 슬프잖아.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왔어요. 이건 뭐냐? 매뉴얼 알파벳.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이거는 썸네일부터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뭔가 좀 쭈글쭈글하게 생겼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썸네일만 보시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왔어요. OAS가 뭐지? 오아스. 아, 반바지 수영복이야? 가쿠로 예뻐요. 예, 가쿠로 되게 옷 잘 만드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반다레이는 뭐지? 요즘 같은 스타일의 프린팅의 티셔츠는 아니네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뉴린스목스 이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 자 거의 다 왔어요. 아 리필즈 아까 본 거 같은데. 리필즈 아 이거 시청자분이 산다고 했던 게 이거였구나. 옷 되게 잘 만들던데.
근데 막 퀄리티가 엄청 높아 보이진 않고 룩북을 되게 잘 찍어. 봐봐. 또 2A 지퍼네. 지퍼도 내가 좋아하는 2A 지퍼. 룩북 되게 잘 찍지. 그치? 근데 이렇게 상세 사진을 봤을 때 퀄리티가 막 진짜 좋아 보이진 않거든? 그니까 안 좋진 않아. 근데 막 진짜 엄청 막 일본 브랜드처럼 엄청 막 와 질 진짜 좋다 그런 느낌은 아닌데 이 가격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근데 뭐 핏이 어떨지는 여러분이 참고하시는데 스타일링이나 뭐 이렇게 룩북을 되게 잘 찍어. 그치? 그렇네요. 네. 옷들이 전체적으로 다 딱 깔이 있네. 리필즈였고요. 신생 브랜드예요 리필즈는. 아 이건 봐야겠다. 캐리울룬 밀즈. 가디건이나 이제 니트 같은 거에서 많이 나오는 브랜드인데 색감이 되게 예뻐요. 뭐 지금 솔드아웃도 있는데 파랑색, 빨간색, 검정색 이런 거 가디건이 예쁘거든요. 나중에 이제 신상 들어오거나 다음에 기억나시면 구매하시길 바라고. 자, 제가 다 왔습니다. 이런 거 하와이안 셔츠 JC거든요. 로버트 JC. 이건 하와이안 셔츠인데 요즘에 하와이안 셔츠 마트에 갔잖아. 쇼트. 정상수님이 모델 하시는 쇼트. 마. 어? 힙합이지. 마 이게 힙합이다. 마 이게 쇼트다. 응? 마. 마 쇼트다. 근데 옷은 이뻐.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이거는 조금 얘기하면 좀 그렇고. 부산의 명사수 힙합 가수 나는 정상수. 어쨌든 이 정도까지 정리하는 게 나을 건데. 스웰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스웰맘은 되게 옷 그래도 잘 만드는 분인데 근데 어디 50% 한다는 거야? 개구라였고요. 네. 자, 개구라로 여러분들 ETC 서울 편집샵 세일 족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하시면은 먼저 이렇게 사이즈 있을 때 알람으로 만나서 여러분들이 초이스 하실 수 있으니까 구독이랑 알람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